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선병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을 TV 2024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요. 제가 특별한 기획방송을 열었다 했습니다. 부정맞이 설특집 기획방송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주 또 이번주 설 연휴 동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이 방송을 시청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좀 짚어드린다.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저기 그 YTN 뉴스 아침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여행 기자가 아마 이제 자기가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통계를 냈나 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한민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더라. 자,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어쨌든 뭐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데 좀 바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코스피 지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좀 보실 때가 바로 이 위치인데요.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곳은 바로 저곳인데 저곳이 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예,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 이후 20년 예, 3월 17일에 팬데믹. 예, 그때는요. 전 세계 증시가 이와 똑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가가요. 이제 바로 주린이 예, 그리고 또 동학개미 또 열풍이 불었죠. 비단 우리만 불었느냐 전 세계가 똑같이 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무려 고점에서 3,300포인트를 찍고요. 똑같은 시점에 박스권 형성하고요. 다 같이 내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똑같이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보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요. 나름대로의 박스권을요. 긴 장기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제가 왜 열어드리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다우존스, 자, 다우지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다우지수. 다우지수도요. 여기가 여러분, 자, 거리량은 뺐습니다. 이게 팬데믹입니다.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고, 똑같은 시기에 주가 크게 조정 주고 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요. 차트가 깨지지 않고요. 깔끔하게. 이때는 뭐 차트가 다 깨져서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는데, 지금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도요. 거리량을 뺐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는 다우지수고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어때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 않고 있더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그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 G20 기준으로 해서 G20, 자, 중국 빼고 G20 가격, 이 모든 종합직 주가지수의 지수 가격을 보면, 지수대를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이렇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다음요.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주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도 기술주잖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그럼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도요. 팬데믹 이후에 주가 크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이후에 또, 예, 가격 조정, 예, 충분히 주고 나서 바로, 예, 급하게 튀어 올라가서 나스닥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안 가요. 이상하게 대한민국만 안 가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그 3대 지수라고 하는 S&P 500 지수, 우리나라 따지면 저 코스피 2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요. 팬데믹 이후에 똑같이 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금리도 내렸고 그러고서 주가가 또 기간 조정 필요 없고 바로 가격 조정 준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자 직전 고점을 뚫어서도 경신하고 있는 S&P 500 지수 차트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전혀 현격하게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아 증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일본 니케이 지수를 가져다 놨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요. 여기가 팬데믹 이후에 예, 주가 올라가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막 34년 만에 뭐 한동안 그랬었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래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잃어버린 30년 예, 서른도. 자, 그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지금요 역사 이래 또 최고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야 우리도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라고 했는데 벤치마킹은요 지난 시간 방송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아세요. 뭔 벤치마킹입니까? 지금요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얘기 나옵니까? 저 PBR 종목. 저 PBR 종목, 예, 저 PBR 종목이라고 했어요. 지금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떠드는데요. 저 PBR, 저 PBR이 뭐냐면요.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요 PBR을 우리나라 말로 자산가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 자산가치의 비율, 이게 PBR인데. 그래요. 자,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요, 특집방송, 기획방송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예? 지금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을 할 수 없는 조건에 특례 기업으로, 예, 성장 가능한 특례 기업으로 회사들을 상장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 몰아놓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가지고, 예,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오늘도 코스닥 시가총액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갔는데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와 비교합시다. 일본 니케이 우리나라.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경제 규모로 따져도요. 중소기업 위주로 커 나가는 그런 나라죠. 바로 대만이란 나라인데요.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비할 경제 규모는 아닙니다만 대만도요. 여기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주가 똑같이 엄청 올라가고 나서 가격 조정 긴 하락 조정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요. 대만도 지금 이렇게 직전 고점 뚫기 직전 다 저기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유독 이러냐고 왜. 왜 우리만 유독 이래서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느냐. 똑같이 이렇게 우리도요. 똑같이 이렇게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가격 조정 줬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물려 있었던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다 플러스로 수익 내지는 본전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될 2024년도에 왜 우리는 안 갈까? 왜 우리는 안 갈까? 이런 시점에 우리는 왜 안 가고 이러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잘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잠깐 복기하고 갑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수. 예, 그냥 안타깝지만 억하심정 아닙니다. 자, 22년 5월 10일부터 24년 1월 29일, 저번 달 29일까지 예, 제가 예, 마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수가 무려 288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288개다라는 거죠. 이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거래소 배포 23년 12월 27일 이거 기사 다 나왔던 거예요.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 IT붐 이후 최대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예. 상당히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죠. 미국이 힘들었으니까 그죠? 뭐 투자 회사들 막 80년 된 그런 회사들도 막 다 망하고 부도나고 그죠?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대출을 해주고 10억짜리 주택을 막 12억씩 대출해주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사니까 올랐죠. 그래서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네,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어요. 서프라이즈라고. 자, 봐요. 올해 코스닥 상장회사 132곳. 이게 23년 기준이죠. 그죠? 여기에 IT 붐 이후 최대 닷컴 열풍 2000년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 100포인트 기준에서 1000포인트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800포인트다라고 그러면 80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써놨죠. 2000년 IT 붐이 일어났던 시기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만에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안 가는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수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장 가능한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건 진짜 나라가 망했다가, 진짜 나라가 폭망하고서 다시 어떤 회복하는 그런 위치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나,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수익성 요건, 그러니까 매출액도 엉망이고 영업이익도 엉망이고 부채도 엄청 많고 우리 98년 IMF 있기 전과 똑같은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에 상장을 시켜놓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게 지금 35개 기업이요. 뭐 각각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현 정부가 월 평균 13.7개, 거의 14개 정도 신규 종목 상장했다라는 거. 이 상장 기업 수가 2,672개. 이건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주식은요, 어떻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수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이라는 거는 저 차트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고나 출입다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 차트를 가지고요, 충분히 어떤 위치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추세가 어쩌고 무슨, 예? 패턴이 어떻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2천여 명의 애널리스트나 어떤 어드바이저나 전문가님들한테 고하노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추천하는 그 차트를 열고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 분석, 즉 차트를 열고 이어서 재무제표도 열어줘라. 재무제표도 열어서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고.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무제표를 종목당 각각 열어 제끼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이데일리 TV에 바로 성소장밖에 없더라. 열으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조반도체 얘기했죠? 밀리의 소재 얘기했죠? 예. 그거 추천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부세 어학서전을 하나 찾았어요.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결자해지예요. 결자해지. 결자해지는 야, 네가 저지른 거 네가 알아서 해결해 임마, 이런 뜻이에요. 다시 결자해지가 뭐라고요?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저 PBR죠. 저 PBR. PBR. 그러니까 BPS가 있어. BPS. BPS는 뭐냐면 제가 뭐라 했어요? 청산 가치라니까. 청산 가치. 그러면 자, PBR은 뭐냐? PBR. 예, PBR.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저자 붙여 가지고 저 PBR 종목, 저 PBR 종목 그러면서 이걸 막 추천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작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갑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1년간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봐요. BPS가 청산가치란 말이요. 그럼 저 PBR, 저 PBR. PBR은 뭐냐면, 예?
PBR은 뭐냐면 이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동차, 뭐 금융, 뭐 그다음에 지주사들 그래서 꽤 많이 예, 또 최근에 올라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예, 신문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12년 6개월 만에 12년 여기다 쓸게요. 12년 몇 개월? 6개월 만에 외국인이 순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일까요? 12년 6개월 만에 외국인이 예. 어떤 종목? 저 PBR 종목?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아서 봤더니 진짜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또 월요일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고점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또 누군가는 엄청난 또 수익을 냈어요. 저 PBR주를 가지고. 그래서 각 방송을 보니까 저 PBR주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알겠죠? 저 PBR주. 자, 보실게요. 이건 이제 기사 출처는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요.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요. 저 PBR주 열풍의 이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주 대거 팔아치운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잠깐 보자고요. 밸류업주 열풍의 그림자. 지난달 24일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자동차, 유통, 금융, 철강주 꾸준히 매집했고 삼전 하이닉스는 1조 넘게 순매도 전문가 안정적 이익 기업에 쏠려 첨단 산업 주도 글로벌 중시와 대조를 이뤘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예,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우리나라는 증시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딱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뭐예요? 예,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래요. 네, 북한하고 통일될 일은 없겠지만 그게 상당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 저평가가 아니라 일단은 너무 그런 어떤 작전을 하시면 안 돼.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응? 2차 전지도 그렇고, 오늘은 가더라고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여러분, HLB는 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라고요. 그거를 외인이 들어오겠습니까? 기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저 PBR주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저 PBR. 그러니까 BPS가 10만 원이면 PBR이 0.5배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5만 원. 다시 한번요. BPS가 10만 원인데 PBR이 0.4배면 얼마? 예, 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0.3배면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잘 봐봐요. BPS가 10만 원. 알겠어요? 그런데 PBR이 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요, 배. 레이쇼니까 0.5배란 말이야. 자, 이 A라는 회사가 BPS가 10만 원인데 PBR이 0.5배라고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1배가 가야 돼. 1배가. 이게 원래 정상이지. 이게 바닥이지. 시장에서 10만 원짜리의 가치가 청산 가치는 최소한 10만 원에 거래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5만 원에. 그러면 이게 0.4배면 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라? 올려라 이거야. 이렇게 결제해야지. 니들이 저지른 짓이니까 니네들이 올려라.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그저 시가총액 높은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지금 반토막 돼 있는데 이거 대비 갑자기 더블로 올려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BPS가 잘 봐요. BPS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말씀드린 게 그거요. BPS가 2,000원이야. 2,000원인데 예? 예? PBR이 어떻게 되냐면 17.6배 이렇게 돼 있어요.
막 17배, 막 20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요. 아, 이런 나라가 어디냐고.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추천도 하면 안 되고. 그게 제주반도체 얘기하고 밀리의 서재도 얘기한 거고. 최근에 상장된 거 코스닥 시가총액 3위. HLB 무슨 줄기세포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좋은 거요. 어쨌든 애쓰는 거는 보여요. 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니네들이 올려라라는 거죠. 어떻게 올립니까? 대주주가 다 외인인데. 그죠? 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하겠다고 이후에 기관 투자가 매수세가 내수 등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입니다. 그죠? 낮은 업적에만 급격히 쏠리겠고 정작 기관은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술주 적극적으로 내다 팔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봐요. 자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면 여러분 여기 자 KB금융이에요. 이거 다 쓸게요. KB금융. 잘 보세요. 진짜 이게 여러분 여기 봐요. 48,900원에서 66,500원까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되게 2주예요. 2주.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금융 지주사들 네? 2주 동안 네? 2주 동안 이렇게 연락이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2월 2일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날짜를 보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12년 뭐라고? 12년 6개월 이런 기사를 왜 내보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훅 들어가면 이렇게 또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을 잠깐 알려주고 예,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 KB금융 재무제표 봐봐요. 여기 한번 자 화면 크게 갈게요.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8%.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90%는 누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개인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가지고 무슨 뭐 하겠어요? 뭐를 올린다는 거예요? 뭘 결제해지랍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자고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잘 봐요. 이거는 지금 에스티메이트고 이게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응? 그런데 여기 0.4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인데 0.4배로 거래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IMF 끝나고 나서 거의 그 대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0.5배였어요. 그러니까 0.5배 이하로 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러다가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14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0.4배라는 거는 0.5배의 이하잖아요. 0.5배 이하는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0.5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요 따구로 8%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얘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0% 이하는 하지 마세요라고 여기서 지금 8, 9년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열어라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런 거는요 간단해요. 0.5배 이하는요 이걸 반으로 갈라요. 14만 원을 반으로 갈르면 7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죠? 12만 원을 반으로 가늘면 6만 원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6만 원. 그럼 이거는 에스티메이트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작년에 대한 실적은 4월 초에 나옵니다.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어 없어? 모르겠어. 못 믿겠어 나는. 그러면 이거를 봐야지. 12만 원을 0.5배 이하는 반만 갈라. 그냥 반만 가르라고. 그러니까 6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 6만 원. 그래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막 붕붕 뜨면 6만 원 그렇게 놓고 그냥 매매하셔도 돼.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단타 치고 나오는 거지. 얘가 갑자기 12만 원 가고 얘가 14만 원 갈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어요. 주가 그렇게 안 가. 이게 무슨 잡주가 아니라니까 얘는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결제해야지. 그래서 뭐래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할래도 대주주 지분이 많아야지. 너네들이 저지른 거니까 너네들이 하라. 뭐래요, 하기는.
그러면 이 종목은 뭔가 하나 더 봅시다. 여기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왜 이런 거 추천하지? 응? 너부터 사고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부터 계좌 터서 사놓고 그러고 추천해. 재무제표 보여주라고. 얘도 똑같아요. 막 되게 올라가서 이 그림 봐봐요. 여기 화면 크게 갑니다. 이게 100% 개인 몰리고 개인, 아, 이게 박살나는 그림 아닙니까? 응? 여기서 저녁에 뉴스 나옵니다. 호재성 뉴스. 여러분 뉴스 보지 마. 하나금융지주. 다 똑같아, 지금. 코스피 200 종목들이. 그러면 얘도 장부 보자. 얘는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 7%. 얘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 건드린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보자. 0.3배야. 얘는 여기 써있지도 않네. 에스티메이트나 속보치도. 그러면 이거 12만 원이잖아. 0.3배. 이게 0.5배 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원래는 이게 1배가 돼 있어야 돼. 1배, 1배. 1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러면 이거 12만 원, 3천 원이잖아요. 12만 3천 원. 그럼 반 나누면 6만 1,500원. 6만 1,500원인 거야. 0.5배가 넘어가면 이거 더해서 0.5배가 넘어가면 예? 계산해가고 이게 0.5배면 12만 원이겠지 뭘. 그지? 근데 그렇게 올리지 않은 거니까 0.5배 이하는 반으로 갈라. 그냥 12만 원, 12만 3천 원이니까 6만 1,500원이겠지. 6만 1,500원! 6만 1,500원이겠지. 얘는 한 번 더 살아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 응? 결자이지. 니네들이 하라고. 그러고, 자, 봐요. 제가 지금 지난 시간 오늘하고 2회에 걸쳐서 그 구정 특집 기획 방송을 하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예? 현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상장됐고 상장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 회사들도 특례 상장으로 상장시켜서 막 12만 원에 시작하고 100원짜리가 자본금 4억짜리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 그냥 뭣도 모르고 TV 보고 어, 저 친구가 신규 상장 종목이래 이 회사는 이래 줬고 저래 줬고 이걸 뭐라고 논리적. 수리적인 거는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서 물려가지고 지금 악소리 나는 사람 많다고요. 그러면 주가 안 가요. 상장된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상장했는데 100개가 똑같이 시작하자마자 다 이렇게 빠져 있어. 여기 예를 들어 12만 원 찍고 이게 무슨 뭐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다. 그럼 지수는 주저앉는 거지. 상당했으면 12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12만 원에 그냥 멈춰 있던가. 근데 다 내려요, 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하고 다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아까 주가 가요, 안 가요? 아까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죠? 안 간다고요,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서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 PBR주, 뭐 저 PBR주요? 좀 알고 공부하세요. 자, 이 종목이요. 예. 자, 여기 기아예요, 기아. 예, 기아만 하나 갖다 놓을게요, 기아. 기아 자동차. 아시죠? IMF 때 기아 자동차라고 부도난 거예요. 현대차가 인수했죠. 기아 어떻게 했습니까? 부채 비율 그때 엄청났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 그런데 기아는 아까 금융지주회사하고 달라요. 잡아. 얘는 35% 괜찮아. 여기 안정성 치고 유동 비율이 많아. 부채 비율보다 괜찮다니까. 예? 예. 그죠? 잘 팔리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 비중이 10%예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요, 23%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자동차예요, 사실. 응? 그 중국에 수출할 건 뭐예요? 23% 차지하는 우리가 수입을 하지 수출을 하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던 거는 이미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어요, 싼 가격에. 뭘 수출했어요? 반도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맞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런데 잡아요.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보자고요. 얘가 97,000원이라고 돼 있죠? 97,658원이고요. 얘는요, 왜 그래요? 0.84배, 0.95배, 0.62배. 얘는 정상이야.
이는 정상이라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라고요? 97,658 곱하기 0.61, 그러니까 61%다 그 말이요. 이 금액의 61%를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119,140원 나오거든요. 그럼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가라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산가치 BPS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올라가면 PBR이 올라가면 다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그 저기 예? 금융지수사하고 다르다고요. 그럼 차트 봐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얼마라고요? 이거 봐봐요. 예. 11만 9천 원. 여기 12만 원. 그러고 그냥 바로 떨어지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열심히 제가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구정맞이 설득집 기획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제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현대 경제 사회에서 주식 시장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정말 회사가 잘 성장을 했고, 매출 영업이 꾸준하게 왔고, 또 이제 회사를 이제 좀 확장시키고, 또 설비 투자해서 제2공장, 제3공장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상장해서 또 그 자금으로 또 이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회사 또 계속 확장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GDP가 올라가면서 커지고 성장하는 건데 전혀 실체도 없고 회사 갔더니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그런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고서 무슨 뭐 액면가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BPS 청산가치 보니까 700원, 900원짜리가 무슨 거래되는 게 10만원, 7만원, 8만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라고 만든 기관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뭐 금감원 있고 금융 있고 여러 가지 예, 단속기관이 있단 말이야. 응?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방송을 해서 2차전지 조심하시라고. 초전도체 실체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고점에서 지금 사도 두 배 간다고. 그걸 믿고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BPS 보시라고. 여기서 혼자 발을 동동 굴렸죠. 근데 오늘도 가더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어 누가 선침이하고 추천해서 문제 됐다라고 금감원에서 압수수색하고 그거를 서류를 검찰에 넘겼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한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TV 나오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네? 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매주 토요일이라고 되는데 제가 격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정 명절 세고 그 다음 주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 진행을 합니다. 예, 진행을 하니까 아래 하단에 나온 자막 샵 377이 건당 100원입니다. 성명서 입력하시면 예, 예, 뭐 장소나 위치, 시간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 토요일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예, 대전에서 소수 인원 예, 약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만 여러분들 모시려고 합니다. 오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갑시다. 자, 봅시다. 구정 기획 특집 방송. 자,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가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아주 눈에 띄게 좀 여기다 좀 해봤습니다. NK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고점 16,250원에 7,600원, 7,600원. NK맥스라는 종목인데요. NK맥스. 자, 보실게요. NK맥스가 뭐하는 회사니라고 봤더니요, 여기 슈퍼 NK 면역 항암 치료 기술 개발했고 미국, 한국,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 60여 국의 특허 협약 조약 국제 출원을 완료한 상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NK맥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재무제표 좀 봅시다. 재무제표 봅시다. 자, 보실게요. 대주 지분이 몇 퍼센트예요? 14%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저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반드시 20%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5,000원에서 50대 1로 하고서 20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자, 주식시장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상장하자마자 주가 고점 만들고 개인 투자자한테 뉴스 뿌려서 뉴스 생성해서 다 뿌려놓고 자기들은 몇천억 몇백억씩 주머니 돈 챙기고 희낙낙하고 있으면 고점에서 물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자, 지금 3년 연속 적자죠. 3년 연속 적자잖아요. 응? 그리고 연도수로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거는요, 대주 지분 14% 이렇게 됐으면요, 이거 기업 심사 열어서 이거 퇴출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다고요. 지금 우리가 98년 겪었잖아요. 이건 98년 IMF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야, 세상 뭐 있어. 야, 누가 내 돈 갖고 사업에 빚내서 하는 거지. 에이, 망하면 많은 거지. 뭐 내가 뭐 돈 들였어. 은행 빚이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망해서 진짜 힘들었잖아요. 전 국민이. 장롱에 있는 금까지 모아다가 했잖아요. 그쵸? 예. 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부채비율 유불. 자, 그렇다 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쓰세요? 400원짜리래요. 뭐라고요? 400원. 이걸 BPS라고 그래요. PBR은 뭘까요? PBR. PBR은 이 472원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야죠.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472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16,000원에 거래됐었다? 그리고 지금도 7,000원이다? 얼마가 400원짜리가? 여러분 400원 들고 마트 가도 아무것도 못 산다고 얘기했죠, 그죠? 응? NK맥스. 그러면 자, 정상적인 종목 보자. 자, 이 종목은 저 궁금해요? 예,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 종목 궁금해요? 제가 여기다 예, 종목은 가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차트인지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신호 나왔고 계속 진행형이죠. 그죠? 이쁘죠? 자, 보시자고요. 이쁘죠? 이 차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주봉이에요. 멋지죠? 멋지죠, 그죠?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쁘잖아요. 이쁘죠? 안 이뻐요? 예. 그리고 이 회사를 이렇게, 자, 막, 아우, 그죠? 예, 이거는, 예. 그리고, 자, 동사는 폰트 제작 사업과 클라우드형 폰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 넘어갈게요. 자, 대주 지분 48%고요. 이게요, 안정성 지표인데, 200% 미만에서 막대 그래프가 형성되는 게 맞는데요. 얘는 거의 800%까지 올라왔죠. 그죠? 이런 종목은요. 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집중 투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집중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빵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집중 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볼까요? 괜찮죠. 그죠?
흑자입니다.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볼까요? 19%에 1359%. 부채비율 대비 유불도 상당히 좋죠. 그죠? 너 이름이 뭐야? 얘 7296원이래요. 근데 이거 뭐요? 예. 3분기 보니까 6894원이래. 이거 뭐예요? 이게 BPS 대비 PBR이에요. 얘를 계산하면 뭐라고 쓰이냐면요. 16,950원 이렇게 나와요. 16,950원이라고 나온다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1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16,900원 이런 종목 하시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요. 이게. 우리 경제 대국이잖아요. 나름대로. 11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째 다들 숨어서. 알면서 모르는 척.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까? 가면 벗으시라고요. 개인 투자자는 호구가 아니라. 그러고 잘 모르잖아, 너네들도.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거 추천하고 하냔 말이죠. 이 종목.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이 종목 볼까요? 이런 거 추천하지 말라니까. 신규상장 종목, A텀이라는 종목인데요. 59,500원. 59,500원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도 15,510원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신규상장 종목, 막 이 종목이 여기 막 사라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갑니까? 안 간다고요. 상장한 종목이 다 안 갔어. 다 안 갔다고, 다. HLB 지금 시가총액 3위.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판형 트랜스 제조업체래요. 23년 12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대요. 그래요. 고아. 여기까지는 좋아. 좋아.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자. 나머지는 다 좋아. 자, 이게 보십시오.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1억 빼놓고 지금 다 4년 연속 적자예요. 훌륭하겠죠. 잘 나가겠죠.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응? 이게 부채 비율이 지금 953%예요. IMF 때. 예? 기아자동차 혜태 뭐 있잖아요. 한보 기억나십니까? 부채비율이 1200%, 900%, 800%. 그게 나라 망했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나라 망했잖아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막 유부율이 막 해당 사항 없고. 이게 어떻게 이게 특례 상장 기업입니까? 이 특례 상장 기업 안 돼. 이 뭐래 200원, 400원짜리를. 아, 200원, 400원짜리를 무슨 뭐 얘를 둘 수가 없어. 무슨 뻥튀기 뭐 하나 사는데 400원이라고 치자고. 붕어빵 한 개. 붕어빵 한 개가 495원이라고 치자고. 한 개 사먹는 거야. 어? 우리 동네는 세 개 2,000원. 그러니까 한 개 495원이라고 치자고. 붕어빵 한 개를 400원짜리를 여러분 59,500원, 6만원에 사겠다고? 야, 지금도 비싼데, 붕어빵 하나 무슨 15,000, 이게, 청담동 가도 이렇게 안 판다고. 이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신규 상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요.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큰 수익을 내서 큰 돈을 버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개인들이 여기서 들어갈까? 사례잖아, 니네들이.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솔트룩스. 이거 뜨끈뜨끈하죠, 그죠? 이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여기 49,350원, 지금 27,000원대. 4만 원대 이 종목, 솔트룩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솔트룩스. 응?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업체. 좋아요.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악감정학과 억하심정 없다니까, 저는. 당신들은 잘못 없잖아. 무지한 개인들이 막 뛰어들어서 그런 거지. 그게 신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 이게 12.81%. 이게 끝난 거잖아요. 20% 이하는 끝난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영업이. 월급도 못 주는 거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BPS. 너 이름이 뭐니? 4,000원짜리인데. BPS 4,000원인데 PBR이 뭐라고? PBR? 저 PBR? 이게 저 PBR이다. 그지? PBR은 1배에서 매수해서 2.5배 되면 고점이고 매도고 과열인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째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4,000원짜리를 4만 원에 판다. 10배죠?
그러면 PBR이 10배잖아요. 어떤 거는 지금 0.3배, 0.4배 되는 거를, 어? 정부에서, 야, 결제 해제만 니들이 저지는 거 니들 해결해? 그래갖고 올려! 라고 하잖아요. 작전이지, 그것도. 이러지 마요. 어? 자, 주식은 사기예요. 예? 자, 뉴르메카. 여기 5만 900원이고요. 신규상장 종목 38,400원. 궁금하죠, 그죠? 아,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죠, 일봉? 훌륭하죠? 자, 뭐 하는 회사냐? 협동로봇 전문업체. 자,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죠? 협동로봇. 좋아요. 지능형 로봇, 제한 산업용 로봇. 좋아. 로봇 관련주, 신규상장종목, 뉴르메카. 자, 대한민국 뉴르메카. 좋다, 이거야. 22% 신규상장인데 이거라고? 이게 작정을 한 거잖아, 이거는. 이게 지금 퍼센트가 1000%입니다. 안전성 지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신규상장이? 나머지 80%는 어디 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매출 안 해? 안 팔려?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설계만 했나? 그래. 중요한 거, 너 뭐야? 3,800원입니다. 3,800원입니다. 아, 그래? 그래.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 3,000원짜리가. 예, 59,000원에 털었습니다. 아, 그래. 축하해. 돈 엄청 벌었겠네. 그 돈 어디 갔어? 예, LA에 빌딩 하나 샀습니다. 고마워요. 그죠? 누구 돈 가지고? 개인 투자 돈 가지고? 뺏어 먹으라니까. 양지사라는 종목이요. 여기 지금 67,200원 찍고요. 쭉 바닥에 지금 11,500원입니다. 자, 바닥이니까 좋아 보이나요? 차트가 괜찮아 보이나요? 야, 괜찮아 보이나요? 자, 67% 괜찮아요. 안 좋죠?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는 거는 11,000원짜리라는 거죠. 좋다 이거야. 11,000원짜리.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빨갛게 써 있는 거는 모든 증권 방송에서 추천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회사라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제자리 간 거지. 6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요 위치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사기다. 핑거 스토리. 보실까요? 12,800원에 쭉 빠져가지고 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가 코스피, 코스닥 다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가는 거예요. 저 PBR주 올린다고 간다? 안 간다고. 뭐 하는 회사인가요? 디지털 만화,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공급업체입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 좋아요. 핑거스토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회사예요. 앞으로 성장성, 발전성 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00원짜리가 300원 됐다가 1,000원이라고요. 신규 상장도 1,000원이라고요. 1,000원. 1,000원이면 2,000원, 2,500원이 고점이고 거기서 과열이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1,000원짜리가 어떻게 12,000원까지 갑니까? 그러면 PBR이 12배잖아요. 그럼 다시 이 위치에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요. 양 이틀 여러분들과 함께 예,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명절 때 이 방송을 다시 보실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또 예, 명절 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